왜 사람들은 유난히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두려워하고 맞기를 꺼려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게왜 필요했을까요? 기존에 우리가 비형 간염 예방접종 같은 경우 산부인과에 태어나서 축하합니다 하고 제일 먼저 맞는 게 비형 간염 예방접종입니다. 비형 간염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만 2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가 있을까요? 거의 다 맞으셨거든요. 선택이라기보다도 그냥 맞는 거. 자, 초등학교 입학을 생각해 볼까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파상풍, 풍진, 백일의, 소아마비. 맞아, 이거 초등학교 전에 다 맞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거를 두려워하고 또는 거부하고 됐었나요? 그런 기억은 없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예방접종이 개발돼서 시판될 때까지 시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도 같은 경우는 2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도 15년이 걸려서 시장이 시판이 됐습니다. 이 예방접종이 개발되는 단계를 보면 우선 유해한 물질이 뭔지 찾고 동물 실험을 진행합니다. 쥐나 또는 토끼 같은 경우는 번식력이 좋고 세대가 짧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사이에 인류에게 200년, 300년에 다는 그런 세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해물질을 찾아서 동물 실험을 해서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손주의 손주의 손주까지 한 6세대, 7세대, 8세대까지 문제없는 걸 확인하는데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게 일상. 아주 적은 인원으로 하죠. 그리고 나서 그보다 좀더 많은 인원으로 이상.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인원으로 진행하는 게 3상인데 이게 보통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오,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그리고 나서 시판하기 전에 포스트 마케팅 서베이라고 하는 4상을 진행을 하고 4상을 진행할 때는 판매와 안정성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2년에서 3년. 그러면 15년 정도 걸려서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 예방접종은 얼마 걸렸냐면 길게 봐야 18개월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일단 동물 실험은 아주 짧게 생략. 그리고 세대 확인하는 거는 2개월 만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손자, 증손자까지 확인한 다음에 인간 실험을 실행하는데 1상, 2상, 3상을 한꺼번에. 심지어 어떤 회사의 예방접종은 3상을 그냥 접종을 진행하면서 마치 4상처럼 임상 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거를 시장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하면서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18개월이라는 시간 만에 예방접종이 시장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정성,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 카더라부터 해서 해외에 나오는 외신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번역이 잘못되다 보면 문제가 되죠. 따라서 두려워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왜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냐고요? 그거는 치명률과 사망률에 대한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2019년 이전에 독감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률과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1년간의 사망률에 대한 비교인데요. 얼추 봐도 이 막대 그래프가 굉장히 높죠. 실제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사스 코로나 1, 2003년에 유행했던 것에 비해서 치명률은 낮지만 이 파급력과 감염력은 인플루엔자와 거의 유사합니다. 인플루엔자도 1년에 대한민국 기준으로 3,000명에서 7,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은 인플루엔자의 그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개발되는 예방접종이 안정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부분이 물음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빠른 종식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